이번 주 마지막 묵상을 주님 앞에 드릴 때 또 한 번 우리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에게 집중합시다. 찬양합시다.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죽음도 유익하느라. 이 사실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이런 내용들을 많이 집중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섭리를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상황에 있든지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예외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의 묵상을 통하여 그 길을 또 열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큐빌라. 재미있는 헬라어 하나 배울까요? 스큐빌라. 빌립보서 3장. 우리 교회 일기표를 따르면은 신약 부분입니다. 신약 부분.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네, 예수님을 얻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과 나의 모든 소중한 것들, 내가 모든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비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진다는 것이에요. 그 배설물이 스큐블라예요. 스큐블라. 그 스큐블라의 뜻은, 정확한 뜻은 돼지 내장입니다. 돼지 내장. 물론 한국 사람들은 돼지 내장은 먹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돼지 내장이라는 것은 너무나 더러운 것입니다. 배설물입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들, 나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 모든 것이 나의 주님을 사랑하는 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하여 방해가 된다면은 그 모든 것은 배설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아, 이 모든 것을 내가 잃어버렸다,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너무나 잘 살았어요. 너무나 쿨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삶이 너무나 어려워진 거예요.
내가 그런 간증을 들어보면은 왜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는지 차라리 그냥 쿨하게 살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 그래도 나는 구원을 받아야지. 나는 지옥은 면해야지. 그런 그거는 영생이 아니거든요. 지옥을 면하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그 효과와 그리고 가치를 더욱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참된 보화라고 여기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고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실 때 내가 너의 기업이라고,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 나의 참된 보화이시며 나의 참된 하나님, 나의 참된 남편 대신 다른 신들을 쫓아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복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아는 것, 나의 삶으로 아는 것,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해도 나의 삶으로 주님을 아는 것, 그리고 기쁠 때, 만족을 느낄 때, 아니, 많이 있든지 아무것도 없든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주님을 아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런 능력을 주시는 주님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 확신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 주님이십니까? 그렇게 주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아는 것과 무엇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이 신이 될 때는 나쁜 것이 된다. 좋은 것이 나의 삶의 신이 될 때는 나쁜 것이 된다. 좋은 것이 신이 될 때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과 그 사이에 그 예외의 삶에 방해가 될 때는 스큐블라, 덩이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부모를 미워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 말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그 사랑과 모든 다른 사랑들, 지극히 귀한 사랑은, 사랑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그 사랑, 하나님이 받으실 사랑과 비교하면은 미움과 같이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차이점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때 제대로 나의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보화이라는 것, 나의 삶의 의미라는 것을 고백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예배자의 삶으로 삽시다. 스큐블라 피합시다. 정들 수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께서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계속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으로 순간적인 것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하사 가끔씩 주님의 세계가 뚜렷하게 보고 그 음성으로 그 비전으로 우리가 매일마다 살 때 더욱 소망을 가지고 더욱 순간적인 것으로 시달리지 않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주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게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